맨 마지막에 딴 생각하다 좀 틀렸어요. 예, 이미자 그 선생님의 동백 아가씨죠. 왜 이걸 했냐면 오브리가토는 다 빼고 실제적으로 딱 멜로디만 실었어요. 이렇게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그런 데 보시고 우리 형님들이 우리 레슨을 많이 찾아오시는데 애드리브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오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실제로 박자가 많이 안 맞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운지가 잘 안 돼서 오브리를 먼저 한다기보다는 그 먼저 이런 멜로디 아주 단순한 거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1, 2, 지금은 애드리브를 뭐 이쪽에서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요 1, 2, 3 플랫에서 다 했어요. 그 왜냐하면 그렇게 치다가 노래를 하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. 뭐 이렇게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뭐 이렇게 노래하다가 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우리 초보잖아 멜로디를 처음 쳐보시는 초보들은 이런 쉬운 멜로디를 가지고 이 그냥 제가 아까 반주를 미리 녹음을 해놨었는데 루퍼에다가 한 다음에 그냥 멜로디만 하셔도 너무 현란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연할 때 효과가 더 좋을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 동백 아가씨를 제가 이제 악보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와 3시간 걸렸어요. 이거 하는데 눈이 좀 빠질 것 같은데 우리 온라인 회원들은 악보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또 온라인 신청하시면은 이거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.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앞에 전주가 그 16마디가 있어요. 그 전주를 하는 연습이 트로트를 이해하고 오브리가토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악보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자 1, 2, 3 프렛에서 거의 다 한다 그랬죠. 네. 그래서 미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블록 아주 기본적인 여기서 다 지금 다장 A 마이너니까 이제 그 조표가 다 기본 스케일이니까 가운데 손가락 중지로 자 왼손을 좀 바짝 해드릴게요. 이렇게 하는 게 쉬워 보이시지만 막상 초보들은 이거 하시기 그렇게 만만치 않으세요. 예 보시면 이 그러니까 미죠. 미미미 도시라시도레미 라시도미 네. 이렇게 되죠. 자 다시 그 여덟 마디만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아 제치 틀렸어요. 그 3, 4, 5, 9가 돼있죠? 이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세요. 그럼 솔, 솔, 샵, 라까지 그 다음에 파, 미, 레, 도, 레, 시 미, 레, 도, 시, 미 라, 도, 레, 미, 미 여기까지가 전주예요. 예.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악보가 너무 멀리 있어 갖고. 자.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자, 운지를 좀 바짝해서 해 드릴게요. 자, 전주만 다시 한번 해 볼까요? 이제 그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볼 테니까 반주 파일도 제가 올려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반주를 틀어 놓고 연주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죠.
슬라이딩으로. 여기까지가 전주였어요. 예, 전주가 제일 어려워요. 노래는 사실 멜로디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간단한데. 자, 우리 멜로디 한번 해볼까요? 그러면 이제 헤일 수 없이게 되겠죠. 헤일 수. 이건 없어요. 근데 동백아가 시음을 길게 두 마디나 끌어야 되니까 그 0 2번 줄에 0을 땡 친 다음에 너무 공간이 많이 비잖아요. 그러니까 이건 초보자들 때문에 오브리가토를 다 뺐지만 그 부분에서는 미파미레도시 1번 줄에 0 그다음에 1 그다음에 개방현 0 2번 줄에 3 도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걸 넣겠다는 거죠. 아가씨 그 다음에 이제 탑으로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마지막에도 너무 아쉬우니까 미래 도시라 한 다음에 끝날 때는 Am9으로 하면 좋겠죠. 1, 2, 3번 발에 잡고 4번까지 잡으시는 게 좋겠네요. 그 다음에 시 일곱 번째 1번 줄에 그런 다음에 5번 줄부터 예. 그럼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? 예. 제가 지금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꾸 버벅거리는데 좀 양해를 해주세요. 네. 오늘 회사 일 다 하고 레슨을 8팀을 하고 지금 이 악보를 3시간 만들었어요. 아침에 집에서 6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네.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자,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. 슬라이딩으로 3호에 조금만 하시면 다 하시겠죠. 예. 제가 이거 음원 파일, 반주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휴대폰에 반주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휴대폰을 틀어놓고 악보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악보 만들기 전에 아까 레슨 시간에 그냥 일반 악보로 하셨더니 타부도 없고
또 악보칸이 너무 좁고 뭐 희한한 게 많이 들어가서 너무 하기가 힘드셨어요. 근데 굉장히 재밌어 하셨거든요. 다음 주에 이제 이 악보로 드리면 아주 깔끔하게 잘 보시면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반주 파트를 한번 보자면 코드가 몇개안 나오는데 트로트 옛날에 강의해드렸던 거 기억하셔서 A마이너가 나왔을 때는 5번 치고 1, 2, 3을 치는 거죠. 그래서 5번, 6번, 5번, 6번 이렇게 치셨고 D마이너 4번, 5번, 4번, 5 E7은 반대로 6번, 5번, 6번 C는 이렇게 도솔 가시면 되고 F는 6번, 5번 치시면 돼요. 그래서 아까 그렇게 지금 다친 거거든요. 뭐 세칸 뭐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할 거예요. 뭐 어렵진 않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돌려보시면서 이해 가실 거예요. 트로트는 뭐 그냥 쿵짝 쿵짝 쿵자작. 근데 왼손을 너무 계속 누르고 계신 건안 좋죠. 음을 약간 끊어주셔야 돼요. 요렇게. 예.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동백아가씨 많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요런 식으로 아주 쉬운 트로트 왕초보들을 위해서 제 악보에 뭐라고 썼어요? 왕초보 C키 멜로디 연주하기 이렇게 올려놨거든요. 요렇게 잘 한번 해보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워낙 또 좋은 노래니까 예, 오늘도 연습 많이 해보세요. 이제 2019년인데 또 피곤해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